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챌린지입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 오늘은 콩과 청국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영상 편집을 위하여 3대 청국장 제조업체로부터 청국장 5팩을 추천받아 영상을 제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광고비를 포함한 어떠한 경비도 받지 않았음을 말씀드려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식품 중 하나로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우리에는 특별한 박테리아가 공생하여 땅을 비옥하게 하는 질소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콩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완전 단백질로 불리며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콩에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비타민 B군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 발효식품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발효시켜 많은 유익한 성분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익한 성분들 덕분에 건강에 많은 이로운 점을 제공합니다. 청국장 속에는 바실러스 서버틸리스라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청국장은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혈전을 녹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청국장에는 비타민 K2가 많아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청국장은 만들기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콩을 깨끗이 씻어 충분히 불려줍니다. 불린 콩을 약 3시간 동안 푹 삶은 뒤 따뜻한 곳에서 2-3일간 발효시키면 청국장이 완성됩니다. 발효가 완성된 청국장은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지만 찌개로 끓이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국물에 감자, 애호박, 두부, 양파 등을 넣어 끓인 후 마지막으로 청국장을 불어넣고 간을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청국장은 영양가가 풍부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청국장은 노년층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비타민 K2가 뼈 건강을 지켜주고 나토키나제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국장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때 더욱 유용한 음식입니다. 이상으로 콩과 청국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청국장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